UN 산하 기관 중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매년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작년도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어디일까 궁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156개의 나라 가운데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2위는 노르웨이, 프랑스와 가까운 독일은 몇 위를 했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독일은 15위, 벨기에가 16위, 룩셈부르크가 17위. 자, 프랑스는 몇 위 정도 했을까요? 안 행복하세요? 10위 안을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위. 일본은 54위. 대한민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프랑스보다 낮다고요? 일본보다 못하다고요? 57위. 물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행복 지수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엔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복 지수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 지수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이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항우울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행복.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이 어떤 경우에는 불행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오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산에서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설교회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입니다.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살도록 의도된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산상순의 말씀은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유익과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산상순 안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첫 번째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또한 중요합니다. 팔복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먼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팔복이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핀 후에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사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순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이고 윤리가 될 뿐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덟 가지 복이죠. 주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복이 복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복의 한 부분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복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복, 그것의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도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여.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심령, 글자 그대로 마음과 영혼을 말합니다. 물질적 가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난한 마음이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부유한 마음과 부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원래 있는 본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드신 본성을 의미합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가난만큼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으며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도 없으며 나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적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영적 가난한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시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의 작음을 알고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지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함께 동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70편에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예전에 한국에 많이 팔렸던 신앙서적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너무나 많이 팔렸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소유,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내셨습니다. 더 내려놓음. 그 책 또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높아져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영혼은 늘 목말랐을 뿐이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마름을 채우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의 가난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만 채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고은 목사님 이분이 쓴 자존심이라고 하는 시, 뭐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의 고백이 있는데요. 폐결핵 3기 20살의 나이로 내 생애는 끝이 왔습니다. 9번이나 고선생 예수님 믿으면 폐병 고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나와 전도하고 계시던 늙은 권사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폐결핵도 아니고 폐병이라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0년간의 투병 끝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되었습니다. 폐결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무서운 병은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석에서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고치시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존심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평생 동안 자존심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반평생 동안 그 자존심을 허뭅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게 살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엑스레이로도 볼 수 없는 CT와 MRI로도 볼 수 없는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주님 도우소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부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스스로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유했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해했고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부유하고 완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살필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마음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겠습니까?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불쌍히 여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중에 외면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고꾸라집니다.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먼 채 마을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더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오늘 팔복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영혼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가난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해지기로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셨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가난해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자리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게 찾아온 고난이 이 일을 합니다. 때로는 내게 찾아온 질병이 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게 찾아온 실패가 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보게 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적 가난함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를 천국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된 것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햇살이 따뜻한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은혜로 더 많이 채워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의 심령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제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고 나는 잠시도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인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더 간절히, 이전보다 더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결과 하나님 그 가난의 깊이만큼 천국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바울사도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없이는 잠시 동안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로 나를 채워주소서 라는 기도가 매 순간순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유엔이 정한 행복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참된 복을, 영원한 복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받았으니 주님,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